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식사요법으로 암을 치료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한 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식사요법을 할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온 경우가 많아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만 따로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들, 환자의 치료 개선 사례들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식사요법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3대 요법과 병행해서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요법 하면은 뭔가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는 걸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 중인 암과 말기 암의 경우 특히나 더 식사요법이 중요한데요. 식사요법이라는 것은 병원의 그 치료 방법이 싫어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식사요법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의학적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받는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그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식사요법이라는 거예요. 병원의 치료와 식사요법 둘중 하나 양자택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식사요법을 통해서 손을 댈수 없었던 암들이 낫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혹은 거절하고, 혹은 무시하고, 의학적 치료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보통 3대 요법이라고 하면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입니다. 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함께 하면서 식사요법을 하는 거라는 거죠. 먼저 수술. 수술은 암세포를 도려내서 제거하는 거죠. 처음에는 배를 막 완전 다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많이 쓰는 방법이었지만, 최근에는 개복을 최소화시킨, 웬만하면 많이 열지 않는 그런 수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나은 수술 기법들이 나오는 거죠.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흉강경 수술, 이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는 항암 약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항암제가 암세포 증식을 막고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부작용이 심한 거죠. 그래서 많이 쓸 경우에, 너무 남용할 경우에는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항암제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암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자연치유를 선택하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암을 없애는데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을 어떻게 보면은 지켜나가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식사요법을 같이 하라는 거죠. 이 항암제 치료를 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투여의 기준이 있는데, 와타요 박사의 항암제 투여 기준은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3제곱미리미터당 3,000개에서 4,000개 이상, 또 림프구수는 3제곱미리미터당 1,000개 이상일 때 이제 항암제를 투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혈구나 림프구수가 이 수치 이하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암제를. 왜냐면은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선 요법. 방사선 요법이라는 것은 X선, 감마선, 전자선 등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암세포 유전자에 타격을 주는 거죠.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지만 암세포에 더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이제 3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과 함께 와타요시 식사법을 함께 하면은 암세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비율이 무려 61.5%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마테오 박사가 원래는 이제 의사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병원의 치료를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거부하거나 뭐 처음부터 식사를 막 강조하던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테오 박사도 식사요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몇 달밖에 살지 못했다고 했던 그 환자가 갑자기 몸 안에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또그 후에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더라.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암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또 2002년에 조사한 수술 후 5년 생존율의 결과도 와타요 박사에게 큰 영향을 줬는데요.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다 살펴보니까 암 수술을 받고, 암 항암 치료를 받고, 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5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52%만 이제 살아남더라는 거죠. 48%는 뭐 어떤 이유론 모르겠지만, 뭐 그게 암이든 혹은 다른 질병이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는 살지 못했다. 생존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데미지가 입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식사요법은 그런 이제 부작용이나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최소화시키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물론 식사요법만 하라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던 그 3대 치료와 함께 가는 거예요. 100일간 꾸준히 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100일간 할 경우에 이제 체내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체질이 바뀌어서 내 몸이 정상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암 환자가 아니에요. 내 몸엔 아직 암이 없어요. 그럼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이런 책이나 이런 이제 식사법에 관심을 갖는 건데,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일 어떻게 보면 채소, 과일 주스를 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스는 식사의 균형이 고르지 않더라도 면역력을 높여서 우리 몸이 암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거할 때는 가공식품이라든지 고기, 염분, 이런 것들의 섭취는 최소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암이 있다. 내가 내 몸에 지금 암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할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이거 안 할래가 아니에요. 수술, 항암제, 방사선 내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요법을 하는 겁니다. 식사요법의 목표는 뭐였죠?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의학적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식사요법만으로 암세포를 없애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하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식사요법이다. 의학적 치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주스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책에 이제 주스 메뉴들이 쭉써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지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주스를 발견하시고 원칙에 따라 만드셔 가지고 암 예방 차원이든 암 치료 차원이든 그 주스를 매일 드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장수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